고! 와, 오랜만에 제가 카페 소개를 해드릴 건데 진짜 남들한테 알려주기 싫은 그런 나만 알고 싶은 카페 있죠? 제가 그런 카페를 한번 수면 위로 올려보려고 합니다. 여기가 역에서부터도 진짜 멀어요. 그래서 되게 애매한 곳에 있는데 근데 왜 여기 오는지 한번 가보면 알 것 같아. 이렇게 들어오는 입구부터 진짜 엄청 독특하죠? 그죠? 이 음악하고 딱 이 향. 우리 사장님은 맨날 저러고 있습니다. 책을 읽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사장님의 어떤 이 공간에 대한 철학이 있었고. 근데 저는 여기서 이 마지막 공간을 완성한 사람이다. 끝내주지 않습니까? 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필터 커피 전문점이고요. 그래서 원두를 고르신다는 좀 향미를 즐기시는 커피세요. 그래서 산미 없는 거 찾으시면 가장 밑에 콜롬비아 원두 추천드리고요. 올라올수록 약간 산미 톤들이나 좀 캐릭터들이 있는 커피들입니다. 와, 오늘은 뭘 마셔볼까? 와. 그날 그날 편지 글귀 하나랑 엽서 하나 전달해드리고 있거든요. 편하게 읽으시면 됩니다. 진짜 수많은 카페를 가봤지만 이게 뭐랄까 이게 기분이 굉장히 홀리해지네요. 와, 이런 십자가 디테일 같은 거. 이거 사장님 집에서 다 심은 거래요. 바질하고 토마토하고. 안녕하세요. 생추어리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 신동혁이라고 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생추어리는 안식처라는 뜻이 있고요. 그래서 오시는 분들한테 조금 편히 쉬었다 가실 수 있는 의미가 있는 이름입니다. 어떤 컨셉으로 이렇게 기획을 하셨어요, 공간을? 저도 이제 공간 다니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 카페 다니는 것도 좋아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요즘 카페는 단지 그냥 커피만 있는 게 아니라 뭔가 공간적인 요소나 디자인적인 요소들이 되게 문화적인 것들이 같이 함께하는 자리라고 맞아요. 생각하는데 맞아요. 제 성향도 그렇고 약간 조금 좀 정적이고 좀 조용하고 그래서 저 같은 성향이신 분들이 오셔서 뭔가 좀 정말 조용히 쉬었다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하려고 했었던 어떤 취향이 또 반영되기도 한 거네요, 그죠? 네, 제 취향이 되게 많이 들어갔고 준비하면서 제가 있었을 때 가장 난 어떤 걸 좋아하나 오랜 시간 있어도 뭔가 질리지 않고 약간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어온 것 같아요. 사장님은 원래 커피 하신 분이신가요? 아니요. 커피를 전문적으로 배우거나 했던 사람은 아니고요. 네. 브라질로 축구유학을 가가지고 거기서 네. 이제 운이 좋게 프로선수 생활을 하다가 또 네. 한국 나와서 이제 한국에서도 프로선수 생활을 하다가 은퇴하고서 이제 생추어리를. 보통 축구하셨던 분들은 어떤 코치나 아니면 가르쳐주는 역할이나 이렇게 운동 쪽으로 많이 하시는데 카페를 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이제 혼자 해외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오랜 시간 혼자 보냈었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조금 저 같은 경우에는 정적인 거나 네. 조용한 생활을 좋아하고 운동은 직업으로서 하다가 이제 한국에 와서 조금 느꼈던 게 몸은 축구랑 어떻게 맞는데 네네. 조금 심적인 부분들이랑 이런 것들은 축구랑 되게 거리가 멀다는 생각을 좀 많이 느끼다가 이제 은퇴하고서 보통 축구 쪽 분야의 일을 많이 하는데 뭔가 저는 그러고 싶지는 않았었고 제가 하면서도 뭔가 즐길 수 있는 일 또 저한테 의미 있는 일 네. 이런 걸 좀 해보고 싶어서 이제 생추어리 준비하게 됐고 브라질 같은 경우가 이제 커피 문화가 되게 활발히 문화적으로 있고요. 그럼요. 그래서 또 운동 시절에는 라커룸에서 이제 운동하기 전이나 운동 끝나고서는 항상 선수들끼리 스페셜티처럼 에스프레소 네네. 이제 마시면서 이야기하는 문화들이 있었었고 그래서 그때부터 커피를 좀 접하게 됐던 것 같아요. 이런 가구 같은 얘기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오브제나 가구 같은 경우는 친구랑 같이 다 이제 저희가 디자인해서 다 직접 만든 가구들입니다. 생추어리 구상하고서 준비 기간이 총한 3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모르는 사람이 보면은 뭔가 종교적인 느낌을 좀 받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런 게 뭔가 의도가 돼 있나요? 우선 제가 크리스천이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크리스천 가정에서 문화 속에서 살았던 사람이어서 되게 익숙하긴 한데 요즘에 카페들이 편한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뭐 편하거나 정말 와서 사진 자유롭게 찍고 저는 이런 종교적인 형식이 주는 선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선이 어떻게 보면은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또 때로는 그런 선들이 또 저희가 평소의 일상에서 놓쳤던 부분들을 또 생각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이 있다고 생각해서 뭔가 이렇게 들어왔었을 때 사람들이 편한 공간보다는 조금 불편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그 불편하다는 게 정말 뭐 가시방석에 앉은 것처럼 불편한 게 아니라 미묘한 긴장감을 둠으로써 뭔가 또 새로운 좋은 자극들 같은 거. 예, 맞습니다. 저는 진짜 신기한 게 사실 진짜 이렇게 뭔가 사색하고 조용하게 즐길 수 있는 공간을 하고 싶었던 분들도 아마 되게 많으셨을 텐데 이게 현실적인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생츄어리는 정말 일부러 사장님이 광고를 안 하시는 것 같다. 약간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뭔가 이유나 철칙이 있으실 것 같거든요. 우선은 제가 생각했던 공간의 어떠한 기능들이나 여기 들어왔었을 때 어떤 손님들이 어떤 감정을 느끼기 위해서 같이 공유하기 위해서 공간을 만들어 놨는데 광고나 이런 거를 통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었을 때 제가 느끼기에는 약간 공간의 결이 많이 흐트러지는 그래서 단지 소비되는 공간들이나 컨셉추얼한 걸로 생각하셔서 오히려 되게 책을 읽거나 뭔가 정말 혼자 사색하러 오셨던 분들한테 방해되는 요소가 너무 많았어서 그렇긴 하죠. 뭔가 제가 공간을 준비했을 때는 그런 요소도 무엇보다는 아마 다른 요소들이 많았기 때문에 뭔가 이거를 조금 느리더라도 조금 지켜가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지금은 광고 같은 것들이나 이런 것들은 좀 자제하는 중인 것 같네요. 근데 1년 5개월이 지난 지금은 또 어떠세요? 아직도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죠. 항상 고민을 많이 합니다. 고민도 많이 하고 갈등도 많이 하는 부분이 솔직히 말하면 있고요. 그래도 뭔가 지금 마음은 지켜가는 게 맞지 않을까. 정말 천연기념물 같은 카페거든요. 그리고 이 공간에 오면 뭐 빠질 수 없는 게 어떤 문학의 한 글귀, 고전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어떤 흔적이 많이 있는데 그런 거는 사장님이 의도하시고 한 건가요? 좀 어떤 이유가 뭐 이렇게 그래도 가지고 있는 메시지를 조금 전달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 오셨을 때 조금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것들 단지 커피 마시고 공간 사진 찍고 소비하는 게 아니라 저희 공간을 통해서 밖에 나가서도 뭔가 다들 각자의 삶을 살아갈 때 그래서 한 번쯤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만한 요소의 글들을 전달하고 싶은 욕심이 좀 있습니다. 요즘에 카페들이 커피 요소가 있으면 소통이라는 부분이 들어가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약간 좀 청개구리 같은 성격이 있어서 과연 이게 정말 소통인가? 과연 내가 정말 손님들한테 어떻게 보면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성향 자체가 그게 좀 되지도 않고 소비자들이나 사람들한테 다가가서 소통하는 게 아니라 약간 한 발 뒤로 물러서서 뭔가 여백을 만들어 놔서 그 여백 안에서 손님분들이 와서 본인들이 느끼기를 좀 원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메뉴에 대한 이야기를 또 좀 해보자면 메뉴 같은 것들은 좀 어떤 식으로 고민을 하세요? 넣을 때? 이제 공간이 무채색인데 어떻게 보면 또 저희가 앉으셔서 커피를 드시거나 어떤 티를 마셨을 때 공간이 만들어 놓은 그런 정적인 부분에서 노트가 뚜렷한 향미가 들어왔었을 때 조금 더 잘 느껴지지 않을까? 진짜 섬세한 사람이다. 그리고 저 또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어떻게 보면은 저처럼 카페 찾아가는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애매한 위치에 있거든요, 여기가. 그런 또 입지 선정의 이유가 있을까요? 생츄어리 시작 동기가 나는 카페를 해서 어떤 돈을 벌어야겠다가 첫 번째였으면은 저도 그런 부분에서 생각했을 텐데 수익적인 부분은 저한테 항상 두 번째였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어떤 공간을 만들 거고 난 이 공간을 통해서 뭘 이야기할 거고 사람들이 들어왔었을 때 뭐를 같이 공유하고 싶나가 먼저였었고 그 다음에 그 공간이 있었을 때 그럼 그 공간을 통해서 내가 어떤 수익을 또 낼 수 있을까 그러다 보니까 항상 오히려 첫 번째 요소가 너무 중요하니까 그럼요. 이런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커피하고 카페도 지금도 매료되어 있는 이유는 뭐예요? 항상 커피에 대해서 저는 그냥 매개체일 뿐이다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네, 결국은 그 매개체를 이용하는 분들은 손님분들인데 그래서 사람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손님분들이 나갔을 때 생츄어리 커피 너무 맛있었어
거기 커피 너무 좋아라는 말보다는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저의 생추어리가 있든지 없든지 하더라도 그때 되게 좋았었는데 아. 그때 그 시절 내가 사랑하는 아. 사람이랑 내가 좋아하는 친구랑 거기에서 네네네. 앉아서 그 시절 너무 좋았는데 라고 생각할 때 한켠에 저의 공간이 있다면 전 그게 너무 좋은 거죠. 아. 네. 자주 오시는 분들이 항상 생추어리에 대해서 표현해 주시는 게 여기는 너무 섬 같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네. 낯을 되게 많이 가리는 성격이고 네. 그래도 생추어리 하면서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살갑게 대하지는 못하지만 항상 와주시는 분들한테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해볼 수 있는 데까지 어떻게 공간을 잘 지켜갈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보겠습니다. 네. 커피 좋아하시면 꼭 한번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생추어리의 에피소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